충주 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게 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예, 이번에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면서 어떤 각오를 가지셨는지요? 일단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어떤 목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들었고, 또 우리 김창기 감독님께서 37년 전에 귀하게 시작하신 이 사역을 잘 이어가고 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목회 임할 다짐입니다. 네, 앞으로의 이 충주 감리교회를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목회 사역을 감당하실 건지. 네,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또 진리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도 목회를 좀 생각하고 있어요. 우리 김창희 감독님도 기도를 많이 애쓰시고 강조하신 목사님이셨고, 또 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기도를 굉장히 강조해왔는데, 그것을 이 교회에서도 계속 강조할 것이고, 또 하나가 이제 제자훈련 목회를 감당하려고 합니다. 제가 또 공부한 것도 교육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져지고 또 양육해가는 과정들을 해나가면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좀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앞으로 이 충주 감리교회에서 우리 김태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귀한 성역을 잘 감당하시고 또 이 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더 부흥하기를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